김종갑 한국전력 신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광주전남의 미래 산업인 에너지밸리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갑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익성과 기업성을 균형 있게 갖춰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효율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공공성을 통해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 한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맞는 정밀한 실행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지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죠? 좀 더 주도 면밀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단계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적인 신뢰를 더 얻자. 한전이 나주로 온 것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전이 앞장서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기여를 해야 됩니다. 24개의 산, 10개의 강, 하나의 계곡을 거기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밸리.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한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전 신임 사장이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관련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